다니엘 273 후에마이 2023년 1월 18일 하나님 오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원래 정밀 검사 시간이 3시 48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주간보호센터에서 귀가하는 시간이 4시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3시쯤에 빨리 가서 빈 시간이 있으면 검사길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3시에 바로 검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빨리 마치고 어머님 오시는 귀가 시간에 맞춰서 어머니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사정을 아시고 또 마음이 묵상한 것을 아시고 또 어머니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들을 배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또 결과를 보러 갑니다. 간호사가 말하기를 결과를 참 빨리 보내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일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음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세밀하게 저희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